아버님이 처복이 있어서 네. 엄마 만났으니까 마음 잡고 사는 거지. 네. 엄마 아니었었으면 이 아저씨도 어떻게 살았나 싶다. 어? 인정하지? 저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치? 근데 이 아저씨 또 인정을 안 해. 네, 어디 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만한 사람 못다 이렇게. 어찌됐든 아빠가 엄마를 만난 것도 잘 만났어. 엄마 만났으니까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서에 돈이 묶인 건지 뭐 문서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걱정하는 거 없어? 하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엄마를 보면은 문서에 돈이 묶여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게 하나 근데 있어요. 문서가 그게 나가냐 팔리냐 근데 문서 운이 없다 그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문서 때문에 점을 보러 왔다 하더라도 엄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아저씨 건강은 살펴줘야 돼.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긴 하지만 건강 살피라 소리 나오고 우리 따님을 보자면 너 결혼 생각 없니? 그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보면은 얘는 혼사 운이 없어. 얘 혼자 살아. 근데 학교, 학창시절에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은 듯 보이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건지 얘가 마음에 문을 닫고 있는 아이처럼 보여서 부모 같으면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그냥 시집가서 결혼하고 이쁘게 잘 살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땐 얘는 마음에 상처가 좀 깊은 애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웃어? 아니냐? 아 맞아요. 불쌍하다고. 네 엄마는 문서 때문에 그거 나가요 나가요 어쩌요 물어보러 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소리요 지금 실령님이 보시니까 어? 알것이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안쓰러워. 그리고 일단 우리 아들을 보자면 얘도 어디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요. 뚜렷한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도 나와. 근데 이게 김씨 편인지 이씨 편인지 우리 같은 만신이 있었던 건지 공을 많이 들였던 분이 있었던 건지 이런 가물바람이 이 자손들한테 이 아들하고 딸한테 다 내려와가지고 얘네 둘 다 이래. 알것이요? 네. 좀 답하시오. 물어봐요. 왜 웃어요? 우리 아저씨는 건강 문제만 챙기면 되는 거고요. 건강을 잘 챙기고 문서에 돈이 묶여서 걱정스럽다 하더라도 근데 그 문서가 쉽게 나가거나 뭐 누가 뭐 보러 오거나 뭐 거기에서 돈이 좀 풀리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현실적인 거는 엄마는 돈 때문에 점을 보러 왔지만 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안에 내려오는 신줄, 공줄이 분명 있는데 이 공줄, 신줄로 인해서 자손들이 편치가 않다. 그 자손은 딸이랑 아들을 말하는 거고 즉 딸은 뭐라도 해서 밥은 먹고 살겠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결혼이라던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상처가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파.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다가 얘네들 놓고 빌어준 적도 있지 않아? 간간이 하죠. 그치? 근데 엄마 간간이라는 게 한 군데를 꾸준히 댕기는 거야. 뭐야? 내가 얘를 보니까 어디다가 뭐 이름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엄마가 얘네를 놓고 안 빌었던 거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를 혼내는 건 아니야. 근데 짜잘짜잘하게 비는 것보다 빌으려면 제대로 빌어줘라. 그래야 이게 좀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우리 엄마 건강운도 봐줄까? 네. 엄마도 뭐 근데 건강이 그렇게 막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좋단 말도 안 나와? 어? 네. 뭐 어디 병원 댕기거나 약 먹는 게 보여. 근데 뭐 금방 돌아가시거나 막 큰 병을 앓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 댕기면서 약 먹으면서 그렇게 해. 근데 괜찮아요. 약 먹는 게 보여. 먹는 거 있어? 약을 지금 세 가지나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뭔 약을 그렇게 잡서? 당뇨약 기본적으로 먹고 있었고 또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약 먹. 허리 수술하라는 소리는 듣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에 칼대로는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없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장애나 후유증 입을까 봐 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엄마가 약을 먹고 버틸 수 있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약을 먹어도 금방 죽거나 뭐 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몸만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 어깨 이런 거는 물리치료 잘 받고, 허리랑 어깨도 지금 수술하라는 소리 들었는데. 아, 몸에 칼 드는 운 없어. 운이 없으면 아니, 근데 수술은 해야 될 거라고는 하시는데 이 원장님이 원래 수술을 잘 권하지 않으세요. 허리는 수술해야 되긴 되는데 아직 젊고 아까우니까 조금 그러니까. 약물치료를 하자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하는 말도 그 말이 괜히 지금 몸에 칼 대는 운도 없는데 당장 괜히 수술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난중에 좀 더 있다 하란 얘기야 나도. 맞아요. 그렇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혜진은 괜찮아. 건강 운영 괜찮은데. 너 어떡하니? 너 진짜 혼자 살 거야? 야, 너 직장 생활은 하냐? 뭐해 너? 사업? 혼자? 아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기는 한데, 이쪽 저쪽 추진 중인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온 거예요. 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무슨 사업하려고?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얘 지금 사업은 없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러는 게 제가 봐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남들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자기 일을 하긴 해야 차라리 되는데. 차라리 내 일을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내 일을 해도 직원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직원 다루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기 혼자서 지금 할 생각이긴 한데. 1인 기업이니까 그게 뭔데 업종이? 지금 일단. 아, 만들어서 파는 거 그냥 온라인상에서. 근데 사업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알고 있어요? 끈기는 있네, 네가. 어? 끈기는 있어. 어? 지금 그거 한다고 지금 계속 붙잡고 있잖아. 핸들 한다고. 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사업적으로 막 크게 잘 된단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아, 요 정도면 됐다라고 그냥 하면서 그냥 좀 끌고는 갈 것 같아. 네, 나중에 결혼은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 제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결혼은 안 할 거고 그러면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뭐 평생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내 수완이 어느 정도 너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수완이 그냥 딱 밥만 먹고 딱 거기까지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근데? 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밥만 먹고 살 정도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된다는 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애 둘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빌으려면 똑바로 확실하게 빌어주고 너 이번이 첫 사업이니 이게? 쉬었다가 그 사업자를 살려서. 아, 네. 이거는 카메라 끄고 나중에 점을 더 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더 얘기.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끈기는 있어서 하기는 해.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지? 저 주소 좀 저기 뭐야 집 주소 뭐? 좀 한번 터 좀 뭐?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말해봐 너 먼저. 9월 말쯤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게 뭔데? 디자인 쪽이 좀 관심 있는 어떤 디자인? 컴퓨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 그거 배우는데 그게 미래에 적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각은 있어. 배워봐. 일단은 배우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터. 터. 경기도 안산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몇 번지요? 집이에요? 예. 지금 새로 신축해가지고 저희 부부만 그쪽으로 이사 나가고 얘들은 지금 따로 살고 있거든요. 여기 다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예. 그치? 준공해가지고 1년 조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내가 보니까 그래. 근데 턴은 나쁜 턴은 아닌데 동법 동기가 들었대. 근데 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2년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제가요? 엄마 아빠 둘 다. 둘 다?